이번 에피소드는 뷰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링 템플릿에서 뭐 예절부터 보죠. 헬로 웹의 레이아웃 뷰, 레이아웃 뷰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레이아웃 뷰 이렇게 생겼죠. 여기 레이아웃 뷰이고, 그러니까 레이아웃 템플릿이 있죠. 레이아웃 템플릿이 있으니까 이 템플릿을 제어하는 모듈이 바로 레이아웃 뷰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라우터에서 이제 컨트롤러로 가고, 컨트롤러로 가고, 컨트롤러에서 뷰로 가고, 뷰에서 템플릿으로 가. 템플릿을 불러와서, 그죠? 뷰로 가고, 그러면 컨트롤러로부터 컨트롤러가 뷰를 호출하면은 뷰는 템플릿을 불러와요. 불러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화살표. 그래서 뷰가 화면에 우리가 보는 것을 뿌려주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라우터 가기 전에 브라우저가 먼저 있겠죠. 브라우저에서 라우터라고, 그죠? 뷰가,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컨트롤러의 지시를 받아서 뷰가, 컨트롤러의 지시를 받아서 템플릿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막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 웹의 뷰, 헬로 웹의 뷰 펑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얘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피닉스가, 우리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피닉스가 다 일을 하죠. 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앱 HTML EX, 레이아웃 앱 HTML EX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의 앱 HTML EX, 얘가 디폴트예요. 디폴트로 우리 바탕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화면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얘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자는 거죠.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을, 어디 있나요? 타이틀, 이 부분이죠? 타이틀 이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바꿔줬어요. 그러면 타이틀을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이틀을 어디서 호출하느냐니까, 이 타이틀을 호출하는 것은, 그러니까 뷰, 이게 템플릿은, 템플릿 있잖아요. 템플릿은 전부 다 뷰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뷰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여기서 템플릿을 불러와서 여기 뷰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템플릿에 좀 전에 앱 HTML에 이 펑션을 호출하잖아요. 이 펑션 타이틀이라고 하는 펑션은 그러면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요? 이 타이틀이라는 펑션은 여기 어딘가 있거나 이 페이지 어딘가 있거나 아니면은 관련되는 뷰, 레이아웃 뷰 속에도 있으면 되죠. 왜냐니까 이 뷰, 레이아웃 뷰와 레이아웃이 다루는 요 레이아웃 안에 있는 요 페이지들은 하나의 파일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틀 해서 타이틀 펑션을 여기다 넣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요 펑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펑션을 그대로 템플릿 레이아웃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뭐 지금 막 에러도 있네요. 그래서 welcome to phoenix, phoenix framework이고 등등등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펑션에 awesome new title이잖아요. awesome new title은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쪽 편에 보이시죠? 요거의 awesome new title입니다. 좀 올리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니까 뷰와 템플릿은 하나의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파일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펑션이나 베리어블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 이번에 페이지 뷰, 이번에 페이지 뷰에 들어가서 페이지 뷰는 페이지 컨트롤러와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페이지 뷰, 페이지 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페이지 뷰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렌더 펑션을 호출하는 거예요. 렌더 펑션에서 인덱스 HTML에 어자인해서 렌더링 위드 어자인, 인스펙트 맵 키 어자인, 어자인에 있는 키를 보자는 건데, 이걸 그냥 IO해서 인스펙트 어자인을 보죠. 어자인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렌더를 호출을 하죠. 페이지 뷰를 누가 호출하나요? 페이지 컨트롤러가 호출합니다. 위에 페이지 컨트롤러, 여기서 렌더해서 인덱스 HTML을 호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렌더 펑션이 호출되는 거예요. 페이지 뷰에 있는
물론 이게 없어도 렌더 펑션은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가 호출이 됩니다. 디폴트로 익숙하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있는 것을 오버라이팅 하는 거죠. 오버라이팅 디폴트 렌더 펑션 LT가 2죠. 2, LT2입니다. 두 개의 LT가 있는. 그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뷰 디폴트 전달하면은 요렇게 렌더링 위드 어사인에서 컨 뷰 모듈 뷰 템플릿 요 세 가지의 키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죠? 렌더 펑션을 호출할 때 요 세 가지 값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키 밸류 값이 무엇인지는 이 IO 인스펙트를 해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거는 여기 위에 있는 몽땅 다 플러그입니다. 그죠? 커넥션 플러그이고. 자, 두 번째 키는 뷰 모듈에서 헬로 웹 페이지 뷰 그리고 뷰 템플릿 인덱스 HTML 이렇게 값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페이지 뷰는 요 세 가지 커넥션 데이터 그죠? 커넥션 데이터와 그리고 뷰 모듈 헬로 페이지 뷰 바로 이 페이지 뷰잖아요. 얘를 호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뷰 템플릿 여기에 연결되는 뷰 템플릿이 인덱스 HTML이라고 적혀있으면 요 인덱스 HTML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니까 페이지 디렉토리에 인덱스 HTML 얘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예제가 또 하나 있네요. 템플릿 페이지 인덱스 HTML EX에 요렇게 적어보죠. 섹션 클래스 프로덕티브 웹 프레임워크 쭉쭉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딱히 달라진 게 있나요? 프로덕티브 웹 프레임워크 인덱스 HTML 페이지에 요거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자는 거죠. 어떤 링크를 넣었나요? 링크를 보시면은 링크 팩 투 디스 페이지에서 href 하이퍼링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root.pagepath의 con inde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root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나요? 그렇죠. hello route helps 그죠? hello web의 route 모듈의 help 모듈이죠. 그것을 지금 root라고 alias를 해놓은 겁니다. 어디서 alias를 했느냐니까 여기 hello web의 view 저 view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alias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oot라고 적혀 있는 것이 결국은 요걸 호출하는 거예요. 요걸 호출해서 route의 help 저 모듈을 호출한 겁니다. 호출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루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러면 그죠? 얘는 지금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술되나요? 기술된 이 부분은 지금 요 인덱스 HTML EX 파일이에요. 그죠? 이 파일을 지금 이렇게 해두더라도 바로 피닉스는 얘가 말하는 바가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요 내용은 헬로 웹입니다. 그죠? 헬로 웹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전달되느냐니까 헬로 웹의 뷰 부분이죠. 요 뷰 펑션의 내용이 이 뷰의 페이지 뷰로 전달이 되죠. 이렇게 페이지 뷰로 전달이 되고. 그죠? 요 페이지 뷰로 전달된 것이 전달되면은 여기 페이지 뷰는 요 뭘 가져오나요? 페이지 뷰는 페이지 디렉토리에 있는 인덱스 HTML과 인덱스 텍스트 이런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가져오고 인덱스 HTML에 있는 요 루트라고 하는 데이터 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요 인덱스 HTML EX 이 파일에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 뷰에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페이지 뷰. 근데 페이지 뷰가 뭐 두 개가 있나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게 페이지 뷰 뭐 다른 뷰였나요? 조금 데이터 달라졌네.
그죠? 자, 페이지 뷰 모양입니다. 페이지 뷰는 여기 있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처리의 중심이 페이지 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볼까요? 페이지 뷰로 지금 연결이 되었나요? 자, 페이지 뷰 인덱스 HTML에 이걸 넣었습니다. 이걸 넣었고 이건 뭐 리컴파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릴로드 될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뷰의 렌더 부분을 없애야겠죠. 이걸 디폴트로 덮어 썼으니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그죠? 다시 디폴트로 불러오게끔 해두고 그런 다음에 다시 릴로드 해보죠. 릴로드 하면은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죠. 링크 백 투 디스 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링크 만들어졌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지금 이걸 이 예제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니까 결국은 이 인덱스 HTML EX 파일,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variable이나 이 variable이나 혹은 링크나 이런 alias나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 인덱스 HTML을 불러서 쓰는 페이지 뷰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제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페이지 뷰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딱히 다른 거는 뭐 딱히 없을 거예요. 요것도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페이지 뷰에 메시지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넣었습니다. 페이지 뷰에 메시지를 넣고 이 메시지를 호출을 하는데 요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테스트 HTML EX를 만들어 보죠. 테스트 페이지에 여기에 test.html.ex를 만들고 여기다 요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호출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html 요걸 불러오기 위해서는 요 테스트 html을 불러오는 펑션을 페이지 컨트롤러에다 우리가 기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뭐 def해서 def 이름이 테스트였나요? 테스트 해서 뭔가 기술을 해서 여기서 렌더 해서 쭉쭉 뭘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얘를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뷰를 이용해서 테스트 HTML을 와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메시지를 호출하고 있죠? 테스트 HTML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페이지 뷰 여기다가 기술한 이 펑션입니다. LT가 제로죠. 그죠? LT 제로. 이 펑션입니다. 이걸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내고 IX S Mix 그죠? IX 환경을 불러드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잖아요. Phoenix View Render 하면은 지금 Hello from the View라고 하는 요 글자 있잖아요. 요 스트링을 IX 환경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피닉스의 뷰의 렌더 호출하고 그리고 요 펑션입니다. 피닉스의 뷰 모듈의 렌더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헬로 웹 페이지 뷰 헬로 웹 페이지 뷰에를 넣고 다음에 테스트 HTML 얘가 다뤄야 될 HTML 템플릿으로서 테스트 HTML을 넣어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페이지 디렉토리의 테스트 HTML을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는 디폴트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맵을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Hello from the view 이게 어디서 날라왔단 말인가요? 여기 HTML, 테스트 HTML EX 가져왔단 말이죠. Hello view 그러니까 테스트 HTML This is the message 이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This is the message 그죠? This is the message고 그리고 메시지 부분 있잖아요. 얘는 Hello from the view잖아요. Hello from the view는 여기 페이지 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일에 적혀 있는 두 개의 내용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누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작업을 한 사람이 헬로 웹의 페이지 뷰라는 애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 외에 또 I can from assign 해서 이렇게도 넣어줄 수가 있죠.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자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어자인 얘는 그냥 펑션을 호출한 거고 어자인을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커넥션 스트럭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가 불러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밑에 예제도 있네. 바로 그러니까 바로 한번 해보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테스트 HTML에 하나를 더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어자인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 커넥션 플럭이죠. 플럭컨이라고 하는 커넥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좀 조작을 해서 메시지라고 하는 키에 뭔가 밸류를 담거나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라이벌 리로드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명령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명령을 주겠습니다. 명령을 주면은 자, 어떻게 됐나요? 똑같습니다. 이전과 피닉스 뷰 렌더의 헬로 뷰의 테스트 HTML인데 이전에는 요게 텅 빈 요걸 맞췄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렇게 준 거예요. 메시지 어자인 해서 뭐 요렇게 하나를 준 거예요. 메시지가 키이고 얘가 밸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하는 역할은 플러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죠. 그죠? 플러컨. IO 인스펙트 하면은 다 잘 나오겠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I came from assigns. assign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게 I came from assign이고 요 메시지 값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assign 값이죠. key value이고 그리고 얘는 This is the message. Hello from the view. 이전에 있던 그겁니다.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IX 환경에서 바로 커넥션 스트럭트의 값을 이렇게 밸류를 좀 바꿔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걸 해서 이걸 어떻게 좀 IO 인스펙터를 해서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메시지 파일 요걸 여기서 지금 바로 불러볼 방법이 딱히 IX 환경에서도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명령을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다른 명령어도 있어요. 다른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대충 이 정도면은 될 거예요. 에러 뷰 해서 에러 뷰는 나중에 또 에러 부분 우리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섹션에서 좀 다루도록 하죠. 지금은 뭐 딱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JSON을 렌더링하는 방법. JSON 그러니까 지금 우리 HTML을 주로 다 다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HTML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템플릿 없이 뷰만으로도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JSON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러를 이렇게 바꿔주죠. 페이지 컨트롤러를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죠? show와 index 두 개가 있는 걸 하죠. 그리고 view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꿔주죠. 페이지 뷰 역시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컨트롤러는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이제 show해서 렌더를 호출하죠. 그럼 show JSON을 불러오는 겁니다. show의 경우에는 그리고 index의 경우에는 index JSON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index JSON이나 show JSON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view 페이지 뷰에다가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llo web view 그대로고 이번 index JSON render index JSON 지금 render 펑션이 지금 얘는 rt가 두 개예요. render rt2이고 마찬가지 2이고 얘도 2입니다. 그죠? 다 render예요. 그런데 패턴 매칭을 합니다. index show page 세 가지 index 패턴 매칭을 해요. 패턴 매칭을 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지금 이번에 render가 rt가 세 개죠. render rt는 3임. 얘도 rt가 3이죠. 그죠? 그래서 얘들 여기서 render 이렇게 해서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커넥션을 전달하고 커넥션 다음에 show json의 패턴 매칭을 해서 뷰에 show json이라고 되어 있는 있죠. show json 되어 있는 render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은 인덱스 JSON 아니면은 여기서 인덱스 JSON을 호출하거나 지금 여기 인덱스 JSON 되어 있는 것은 인덱스 JSON을 호출하고 그리고 지금 전달하는 것은 페이지 페이지에서 얘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맵입니다. 맵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페이지 페이지고 마찬가지 여기도 페이지즈 페이지즈 역시 맵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오브 맵 두 종류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인덱스의 경우부터 보죠. 인덱스의 경우부터 보면은 인덱스 JSON 여기서 매칭이 되죠. 그리고 페이지즈 페이지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매칭이 되나요? 이 페이지즈 페이지즈가 지금 전달되는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에 여기에 전달되죠. 페이지즈 페이지즈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즈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리스트죠. 그죠? 리스트가 여기에 전달되어서 전달돼요. 전달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리턴하는 것이 맵을 리턴해요. 하나를 리턴하는 것이 맵이죠. 다시 맵을 리턴하는데 맵을 리턴하는데 보시면은 데이터가 키이고 그리고 밸류가 여기에 밸류가 됩니다. 밸류를 잘 보시면은 render many 돼 있어. render many, render one 돼 있는데 render many 다 x 가져오는 겁니다. hello web view x 가져와요. 근데 얘 where가 떠 있나요? 이거 딱히 뭐 에러가 뜰 만한 이유가 있나요? 헬로 웹의 뷰 왜 에러가 떴는지 모르겠네. 아마 다른데 뭔가가 뭐 안 맞는 게 라우터 같은 데서 안 맞는 게 있나? 페이지 컨트롤러 그러네요. 쇼가 없네. 페이지 컨트롤러에 뭐 쇼가 있다고 하죠. 쇼 얘는 일단 다 지워놓고 해서 쇼 됐습니다. 이제 에러가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질지 어떨지 좀 이따 보죠.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즈 이 페이지즈 헬로 웹의 페이지 뷰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페이지 제이슨의 패턴 매칭을 시켰어요. 그죠? 페이지 제이슨의 패턴 매칭 되는 건 얘잖아요. 얘죠. 그죠? 그럼 얘는 render2 해서 페이지 페이지에서 타이틀 페이지 리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제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컨트롤러가 이렇게 하나 맵이 하나 두 개 있는 리스트죠. 그죠? 리스트가 있으면은 첫 번째 얘를 딱 떼서 첫 번째 걸 떼서 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하는 일이 첫 번째를 떼서 여기다 던져주고 두 번째 것도 떼서 또 여기다 던져주고 그죠? 얘는 그냥 한번 하나밖에 없죠. 쇼의 경우에는 쇼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맵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만 그냥 던져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제이슨으로 한번 어디죠? 여기죠. 렌덜 1입니다. 렌덜 1 한번 던져주면 끝이에요. 페이지 제이슨 페이지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여기다. 그죠? 어쨌거나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를 한 번만 불러들이고 얘는 many 여러 번 불러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떠 있어요. 무슨 에러가 떠 있나요? localhost 뭐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닉스 서버가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피닉스 서버 동작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 보려고 하니까 컴파일레이션 에러가 떴습니다. 보니까 페이지 뷰 테스트가 뭐가 테스트 EX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두었던 테스트 EX가 갈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예죠. 예,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이제 에러가 다 사라졌나요? 예, 깔끔하게 사라졌네요. 자 다시 믹스의 피닉스 서버 돌려보면은 결과적으로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리로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이고 쇼의 경우 이렇게 쇼 나타나면서 데이터 그리고 예 이 뒤에 두 번째도 데이터 한 번 두 번 그죠? 얘를 한번 만들어내는 것이 얘가 하나 만들어냈고 그죠? 두 번째 얘를 만들어낸 것도 얘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요긴해요. 이걸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요 기능을 자주 쓰게 됩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쓰는 것보다는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액토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쓰긴 하겠습니다만 그 내재적인 메커니즘은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 리스트라든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HTML 파일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런 HTML 템플릿 있잖아요. 템플릿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런 JSON 데이터, JSON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JSON 데이터는 엘릭스에서는 맵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죠? 맵으로 표현된 것이 여기서는 JSON으로 바꿔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웹 브라우저는 엘릭스 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JSON 데이터로 바꿔서 표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JSON 데이터 형식이죠.